시작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저번 주에 그 혹시 제 후기 보셨나요? 네 봤어요. 혹시 그 제가 박은님하고 정말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박은님처럼 이렇게 맞다고 막 호응 안 해줘서 혹시 좀 섭섭하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그렇지 않았어요? 네, 생각 안 하셨어요. 없는 거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 왜냐면 저 그때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됐고 저도 알고 싶어갖고 그렇게 좀 호응을 한다기보다 뭔가 좀 뭐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왜 자꾸 물어보냐고 막 나무님이 막 물어보고 그렇게 막 좀 약간 공격하듯이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라고 질문을 하면 왜 안 되지? 그때 방금 설명하고 똑같아서 저도 근데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괜히 또 얘기했다가 나까지 또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약간 피하고 싶은 거? 왜냐면 반님은 공격 당하는데 그게 저한테 올 것 같고 그게 좀 약간 무서워갖고 약간 좀 거리를 두는 약간 좀 그 뭐라 그래야지 비열한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괜찮아. 좀 미안하더라고요. 괜찮은데? 네. 다행이다. 혹시 좀 이 사람 좀 비겁하다는 생각 혹시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저 생각 나. 정말 우리 뭐 이 얘기하느라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다행히 되게 훈훈하네요. 근데 만약에 파랑님, 반희님이 어? 뭐 이렇게 비열하다가 이렇게 느끼진 않았지만 좀 서운했다 좀 현님 들어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게 나아요? 지금처럼 어?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게 나아요? 전자가 더 화날 것 같긴 해요. 화날 것 같아요. 자꾸 말을 비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섭섭하다. 섭섭하다.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근데 섭섭하지 않다고 표현을 하신 거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느끼셔갖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아니라고 느꼈, 이분이 좀 말만 좋게 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다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을 텐데 진짜 그런 것 같아갖고 그냥. 그냥. 당황스러운 것밖에 없고 그 외에 좀 신경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파랑님이 섭섭하겠네. 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러면은 이전에도 그 열매님도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예민한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혼자서 그런 생각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 반희님은 파랑님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되게 나쁜 사람으로 아니요 다 친해지면 좋죠. 그리고 파랑님도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기가 읽어봤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꼼꼼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읽는데 되게 논문에 있는 것 같이 되게 생각이 깊게 적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매번 후기가 항상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되게 꼼꼼하고 자기 감정도 다 이렇게 세밀하게 적어주셔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친해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랑님만의 색깔이 좀 있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거부하고 싶어요? 아니요, 전혀. 그러진 않아요? 네. 조금이라도 호의를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럼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표현해요?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게 뭐죠? 섭섭했냐고 표현 안 들어줘서 그게 질문인 것 같은데 다시 해봐요. 그리고 다르게 대답해봐요.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파랑님한테. 어, 좀 섭섭했다 이런 표현이 더 좋냐, 아니면 어 괜찮다고 전혀 몰랐다고 이런 게 더 낫냐 그랬을 때 파랑님은 전자가 낫대. 조금 다른 표현하면 괜찮았지만 거기서 그 상황에서 표현을 못 해줬으면 더 고마웠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사실. 근데 그 상황에서 섭섭한 마음 들진 않았지만 왜냐면 아니 좀 들었다 그래. 아 네 알겠어요. 아니 그때 네. 아니 섭섭하다 그러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아프게 제 감정이 거짓말이라고 섭섭한 감정은 들진 않았고 여기 중에서 뭐 하늘님도 제 표현 들어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안 들었듯이 똑같이 섭섭한 마음 안 들었는데 그럼 차라리 그래도 어 표현 들어주면 고마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차라리 파랑님한테 특별한 마음이 없어서 전혀 섭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특별한 마음이 없다 그래서 섭섭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회계수가 별로 안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친해져도 좋고 안 친해져도 상관없다 이런 것 마음인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 뭐 친해지면 좋지 이렇게 얘기를 아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안 친해져도, 안 친해져도 상관없고, 상관없고. 네. 그래서 별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고마워하고 안 들어줘도 섭섭한 마음이 아,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친해질 마음도 없다 이렇게 왜 자꾸 후자를 강조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서 그래. 아, 네, 네. 그래서 전혀 안 섭섭했는데 특별히 친해질 마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파랑님한테 이렇게 좀 표현 좀 해봐요. 네, 친해지면 좋을 것 같고 뭐 10회기 동안 안 친해져도 그냥 이 상담에서 좀 네,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만족하려고 이렇게 네, 어색하네요. 하나님 기분이 저렇게 봤어요. 기분이 이상한데 표현하려고 하는 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명확하게 하면은 왠지 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얘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나무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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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려 된 것 같고 그 마음이 느껴져서 아니 또 이렇게 되면 또 양가 감정이 되는데 하고 좀 약간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하게 표현한 건데? 안 친해져도 괜찮죠? 예, 친해져도 좋고 안 친해지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이게 사실인데 포장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친해지면 좋고 안 친해지면 뭐 그냥 10회기 상담이 그냥 끝나는 거 야,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받는님한테는 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되게 나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바디님한테는 약간 좀 섭섭한 감정이 느껴져요. 아 네. 파랑님 바디님은 친해지고 싶어요? 네. 이상하게 끌리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되게 저랑 비슷한 것 같아갖고 제가 처음에 되게 좀 좋아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이번에 후기에 그 끌리는 이유를 저랑 굉장히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갖고 그러니까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갖고 제가 끌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갖고 그런 이유로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갖고 지금 바디님 표현을 봐도 제가 평소에 친구들하고 아니면 사람들하고 표현할 때 그런 약간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게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솔직히 너랑 뭐 친해지든 안 친해지든 솔직히 상관없다 관심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상대방이 되게 저한테 섭섭해할 것 같고 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왜 해요? 충분히 이해됐어. 됐네. 아니 뭐 호감 있다 표현하고 막 좀 그걸 덮으려는 듯이 뭐 계속 비슷한 점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좀 민망해요? 호감 있다고 표현하면?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장황. 아까 일루님은 왜 웃었어요? 저요? 어떤 마음이었어?
아까 그냥 웃겼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막 반인이 막 애들로서 말하는 게. 그냥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크게 크게 말한다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애들로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범위가 커져서 그냥 약간 웃겼어요. 그냥 막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냥 많이 웃겨. 반인이 어때요? 마음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호감 있다고 한 거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진짜 많이 좋은데. 아주 현실적 이해가 됐어요. 아니요. 뭐. 확실히 진짜 관심이 없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됐어요. 신경 쓰지 않는구나. 감정은 안 돼요? 섭섭? 좀 섭섭해요. 제가 이렇게 관심 두는 것만큼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직접 표현해요, 마님한테. 그래서 아까 표현을 제가 관심을 마님한테 두는 것만큼 마님은 저를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이상한데.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주 끝나고는 좀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는지. 기분도 그렇고. 그냥 제가 좀 감정 표현을 잘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여기 오면 못하는 사람 같아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그 친구들은 별로 저에 대해서 섭섭함 같은 거를 표현을 안 하려고 했고 저는 표현을 하는 편이었고 그 친구들은 나의 내 표현이 너무 세다 라는 이유로 좀 거리를 멀리 한 경우도 있었고 그 솔직함 때문에 저랑 친해진 친구도 있었고 하는데 이상하다 내가 친구들과 보이는 모습과 여기 집단에서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 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번 회기 때 사실 진짜 화가 났어 화를 냈을 건데 그거를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계속 했긴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생각을 길게 끄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많아봤자 2시간, 3시간 내에는 그 감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는 길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았던 거는 아 내가 왜 친구들과 멀어졌냐는 그런 팩트는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초롱님이 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냥 물건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용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거기서 제가 예스라고 대답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무의식적으로 제가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었고 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고 일상생활을 생각해요. 참 바니님은 혼자만 있네요. 생각에도. 아 다른 집단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런가? 그럼 뭐 물어보고 싶은 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없어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좀 해줘요. 예. 그 한 생각한 사람은 밝은님 후기에 썼듯이 다른 생각한 사람보다는 일단 밝은님이 제 감정을 서포트해줬기 때문에 좀 약간 지지자를 얻은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애매모호했잖아요. 전전 회기에는 열매님 했다가 아니요 뭐 이랬다가 그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집단 상담에서 있어서는 편 들어주는 게 처음에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 회기에 누군가가 제 감정과 비슷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밝은이한테 표현 좀 하세요. 고마워요. 친구들한테 감정 표현을 집단에서 정도만큼 해요? 아니면 집단에서보다 더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집단에서는 안 보여준 거죠 아직? 아직은 안 올라와서 근데 애들이 너무
과하다고 막 좋으면 좋은 것도 많이 표현하고 싫으면 싫은 것도 많이 표현하고 그래서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것도 너무 많이 표현해가지고 오글거린다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싫은 거는? 싫은 것도 싫은 만큼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많이 안 싫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다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정말 아 극혐 이런 사람 아니면 유선이었어 죄송해요. 극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면 저는 사람을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다 하면은 많이 표현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극혐이냐 어떤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혹시 저 극혐인가요? 아니요. 그런 표현하죠. 저는 표정이 드러나요. 엄청 드러나요. 싫으면 싫다. 그래서 많이 불편해요 상대방이. 숨기지 못해서.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하고 싶다 생각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욕해도 되는 사람한테 욕하는 거잖아요. 네. 좀 진짜 뭐 가르뱉는 사람 있잖아요. 막 아침에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다 티나고 욕하는 사람 싫어하고. 아 욕하는 사람 싫어해요? 응 싫어요. 많이 예쁘게 안 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아 그래요? 같은 표현을 해도 많이 예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안 해요. 정말 화는 하죠. 진짜 여기 머리끝까지 이 사람은 진짜 내가 화내도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무조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면 욕해요.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말을 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욕 안 해요.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친구들 얘기할 때 막 진짜 짜증 날 때 진짜 친한 친구들 아 진짜 걔는 너무 진짜 너무 졸라 짜증나 이런 말 하잖아요. 졸라도 안 해요. 안 해요? 저 졸라는 졸라 표준한데 아니야. 걔는 좀 쓰는 것 같아. 그것도 근데 걔 싫다 이거 걔도 한 번만 그거 욕 아니던데 알아요? 근데 걔라는 표현도 우리나라에서 좋게 표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짜증나, 정말 짜증나, 완전 짜증 이런 거 쓰지 걔는 안 쓰고 졸라 이런 것도 안 쓰고 특히 존나는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단어는 친구가 쓰면 뭐라고 해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거냐고 알고 쓰는 거죠. 근데 알고 쓰면 쓰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싫어요 친구들이. 너무 지적질한다. 욕하는 거 싫어요 정말. 뭐 어떻게 하냐 별건 좀 싫어하겠네. 별건이 욕 좀 하는데. 욕하는 거. 엄청 짜증나면 욕으로 풀어야 되는데. 밖에서는 안 하지만 집에 아 진짜 개 짜증나 생각하는 게 끝이네요. 아 개 짜증나 이 정도 욕 아니지. 왜 지금 짜증나? 사장님 그런 걸 집단에서 해봐요. 슬슬 보여드릴게요. 그래. 슬슬. 아니 슬슬 보여. 슬슬 나올 것 같아. 그래. 아 그거 아 미친 거 아니야? 그건 욕 아니잖아요. 하늘님 어때요? 지난주랑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하늘님은 욕 좀 하나?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혼자 있을 때 하는 욕을 보여달라. 채팅으로도 뭐 하고. 아니 혼자 악플로구만. 악플 나와요? 악플 채팅하는 사람. 악플 나와요? 인터넷 기사 보고 막 나가 죽어라 막 이렇게? 아니 채팅에서 안 돼요 채팅. 아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네 채팅이에요. 하다가 열받으면 뭐라 그래요? 게임할 때 쓰는 거예요? 게임할 때? 그런 것도 있고. 아. 어떤? 어떤요? 개새끼, 소새끼. 개새끼, 소새끼란 말도 해요? 소새끼다. 그냥 그런 식으로. 직접은 사람들한테 해본 적은 없고. 있긴 있어요. 뭐. 그때 알바 했는데, 전장이 저한테 쌍욕을 하죠. 그래서. 당황했는데 결국엔 저도 제대로 근데 욕은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욕했어요? 점정이? 저보고 난 일을 뭘 잘못했어요? 좀 잘못 못한 것 같긴 한데 기분 나빴겠다. 어때요 아무튼? 일단 이렇게 좀 보기 싫다고 하기도 했고 지난번에 오늘도 근데 오늘도 조금 보기 싫긴 했는데 저거보다는 좀 덜 하긴
하고 그냥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뭐 초록이님이랑 뭐 약속 뭐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뭐 응? 생각을 표현하는 거 뭔지 모르고 아니 뭐 할 얘기 있나 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긴 해. 근데 하은이는 집단하는데 왜 하셨다고 그러죠? 초록이님 속에 근데 그래도 본인이 왜 생각 아 그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특히 관계 자체가 없기도 하고 잘 형성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연습?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그냥 아무런 인간관계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 좀 용기 내봐요 좀 힘든 약간 여기 오는 게 좀 무섭긴 해요 좀 무섭게 뭐 어떤 면에서 무서워요? 뭐 대화하는 거야? 그냥 약간 저 일단 동질감이 잘 안 느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동질감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요? 저랑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얘기할 때 제가 적처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저는 딱히 그런 표현도 잘 안 하니까 그냥 좀 그런 얘기 솔직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부럽기도 하고 민망한데 그런 얘기 하신 거 용기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질감이 가장 크게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단에서? 모두가 이질감 느껴요 도다님 그 다음으로 이거 반인이? 네, 반인이 저요? 닉네임 불러줘야 되니 반인 어떤 부분에서? 그냥 외모도 화려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이질감 그러니까 본인과 다른 부류의 사람 같다 네.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네. 도다님은 어떤 면에서? 이분도 좀 그런가 도다님도 좀 저랑 다르게 이제 저는 이제 좀 저 자신이 별 볼일 없다 생각하는데 이제 좀 외적으로 저도 그런 거 그러니까 도다님은 별 볼 일이 있는 거 같아요? 네 좀 그런 거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냥 외적으로 그러니까 세련되신 거 아닌가? 아 세련 아니 제가 생각하는 도다님 매력이 있어요? 내려주세요. 아, 매력적이야. 아니, 매력적이야. 회원님 어떤데요? 세련됐다는 말이 너무 약간 이질감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 맞아요. 응. 그러니까 열매님이 봤을 때 도다님은 어떤데? 솔직히. 잘생겼는데? 응. 왜 웃었어요? 아, 왜 그래? 아니,
약간 어. 분위기가 있어. 나 무슨 말인지 완전 이해, 완전 이해. 아까 웃었던 마음을 물어본 거야. 다 웃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연기한테 물어본 거라. 아니 세견이 너무 괴리가 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세련 말고. 약간 인내 아 좀 그런데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아니 아니요 인두풍 약간 사실 대담형 약간 히피 히피 스타일 맞아요 맞아 구독자 막 이런 구독자 구독자 그럼 세련됐다 말고 어떻게 표현할 건데요 수줄근 아니요 어. 히피 스타일 아니요 약간 좀 약간 뭐 그럼 히피 스타일도 세련됐다고 하늘님이 느낄 수 있잖아. 네 그런가. 근데 왜 무서워? 아니, 아 세련이 약간 도시 느낌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웃겼어요. 아니 좀 그렇긴 해. 그러니까 처음 볼 때부터 약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약간 날라리 약간 그런 것 같아. 다음에 날라리 못해도 잘 나가야지 날라리 되지. 그죠. 그런 네, 처음 볼 때부터 그럼 반대로 가장 동질감 느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죠. 엘멘님 어떤 면에서? 좀 예민 많이 예민하지. 그래서 좀 친밀감이 들어요, 엘멘님한테. 나랑 좀 비슷한. 근데 네. 좀 약간 싫은 것 같아. 그 예민한 게 좀 싫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아까 엘멘님 보고 웃었을 때 싫었어요? 아 근데 그때 별 감정이 안 들리는데 막 접었죠. 뭐 그런 보면 막 오시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안돼 보이기도 한데 근데 좀 그게 좀 별로 저는 근데 제 입장이면 그런 거 가지고 오냐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런 모습 별로 싫다고 좀 약해 보여요? 네 좀 얘기를 해봐요 직접 들었던 생각을 전해 보라. 좀 우시인 거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해하는 생각이 좀 약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별로라는 거죠? 응? 네. 아 직접 표현하라고 안 할 때면. 그래서 별로 그런 모습을 별로 보기 안 좋다. 진짜 저만의 생각이니까. 어때요? 별로 좋진 않은데 저는 막 밖에서 제가 막 그런 일로 울거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가 지나오면서 봤고 그거를 생각해서 그때 그 상황이 아니라 옛날에 그 저랑 제일 친한 관계 그 사람들한테 향해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변명을 해요? 아 그냥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상하게 보이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만 보고서 내가 그런 행동을 그래서 지금 하늘님 얘기를 통해서 아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봤구나 라고 확인받은 거예요? 조금? 약간 조금? 근데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면은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분은 별로 안 좋다고 처음에 말했는데 잠깐 모르겠어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아무래도? 물어봐 모르겠어요. 또 누가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좀 그런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때 제가 저번 주에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멜로님이 그 2주차에 그 모습 되게 용진해서 하시는 거 보고 좀 되게 멋있다 저분 되게 솔직한 분이고 감정 비율은 굉장히 솔직한 분이고 저분 말은 좀 신뢰할 수 있겠다는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표현을 좀 불편하고 보기 싫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을 때 좀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저는 생각이 다른 분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저는 약간 이전까지는 되게 호감이 갔었는데 약간 좀 이질감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늘님한테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혹시 제가 적으로 느껴지는 데가 있지 않냐 물어봤을 때 딱히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왠지 그것도 표현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냥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파란 얘기가 믿어져요? 네. 그래요? 그 후기에서도 약간 그렇게 쓰셨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다들 파랑님은 뭐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볼 것 같다? 좀, 네. 부러우라고요. 아, 그럼 제가 저도 파랑님 비슷해요. 저는 용기에 대해서 얘기해준 것도 고마웠고 정말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정이 못 받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상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 오히려 좀 더 친했으면 더 얘기 더 많이 듣고 달래주고 좀 더 그랬으면 할 정도로 네. 저도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그럴 때 저도 울기도 했고 그 마음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저도 느껴봤으니까 저도 되게 지지하고 싶어요. 고마워. 고마워요. 다행이라고. 그래요? 네. 여전히 계속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아니, 다 물어봐야 돼요,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수가 어느 쪽인 거예요? 다수요? 이상하게 보는 여기, 쪽? 여기 상황에서만 제 모습을 보는 수술은 좀 많이 예민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러니까 여전히 다수는 날 이상하게 볼 것 같다는 거예요? 좀 그런 지금 확실히 두 명 말은 믿어지는 거고?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또 그냥 아니 그러니까 막 진심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해가 갔구나 이 정도?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지는데? 아니 거짓말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사람... 하지만 담임님이나 네, 뭐 파랑님이 솔직한 마음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아니요 솔직한 마음 같은데 그냥 저... 이해한 측면에서만 아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더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담임님이랑 파랑님이 이상한 사람이 됐네. 아니었으면 좋겠어. 생각 좀 잘해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제가 안 왔을 때 우신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열매님 그 처음 왔을 때 이 얘기 들었죠. 네. 처음으로 오셨을 때 저는 되게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조용히 하시다가 말하시는데 고분 차분히 이제 말씀을 할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랑 반인님 말할 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멜매님은 되게 이렇게 차분하게 좀 떨리시더라도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되게 성격이 이렇게 차분하다 해서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말할 때 감정이 막 여기서 말할 때는 이상한 감정이 너무 올라오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너무 아니, 싫었어요. 그럼 왜 그 말을 해요 지금? 이상한 때 봤을 거니까 좋았대. 네. 이게 포커스예요. 좋았대, 그 모습이. 네. 전 안 좋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럼 파랑님이나 바니님이 날 이상하게 안 봐도 난 내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아, 이상하게 안 보였어. 뭐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어, 좀 이상해 보였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다수가 이상하게 안 보였어도 다수는 중요하지 않네. 난 내가 이상하니까. 이거 그때 도마뱀님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아니, 그 맞아요, 내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할 필요가 없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괜찮은 애야 그래도 내가 나를 안 괜찮다고 하면 니들 말은 하도 중요하지 않거든, 이렇게 되니까. 하늘이면 기분이 좀 어때요? 하늘님은 그 열매님 우는 게 좀 이상하게 예민하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늘님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열매님처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왜요? 그럼 약해 보이면. 약해 보이면? 약해 보이면. 어떻게 돼? 그냥 좋은 먹잇감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잡아먹혀요? 짓밟히고 왕따당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친구들은 안 놀아주고 그렇겠죠. 결혼도 못하고 어? 완전히 루저가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그러면 열매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그래서 안 드러내고 열매님은 드러내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왜? 이거 그까지 생각 안 했는데. 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직 그냥 좀 우는 게 그냥 약해 보여서 그냥 이렇게 인간지죠. 뭘 처음 봐가지고 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대인관계도 안 맺고 약한 모습도 안 드러내는데. 여매님은 어쨌든 그런 걸 드러냈잖아요. 여매님이 앞으로 재앙이 닥칠 거라는 거죠. 본인이 예상하는 그런 재앙, 끔찍한 일들이. 그것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본인이 좀 특별해요? 여기는 드러내도 상관없고 본인은 드러내면 그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럼 파랑님이 지난주에 나가서 온 것도 현명한 판단이네? 남자 새끼가 어디서 울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응? 네. 근데 초록이님 잘 울거든. 갑자기 초록이님. 초록이님 좋아하죠? 아, 안 좋아해요 혹시? 좋아해요? 어, 믿어요 혹시? 어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나 상담자로서나. 실례인데 좀 사람도 좀 잘 못 믿겠어. 아, 그러니까 초록이님도 안 믿는 거야? 그나마 좀. 그나마. 근데 초록이님 잘 울거든. 감정도 잘 드러내고.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재앙이 닥쳐야 되는데 재앙이 안 닥쳤는데. 재앙. 어때요? 아니 그건 초록이님 삶이고 열매님 삶이죠. 나는 좀 특별해서 나는 조금만 이런 걸 드러내도 나한테 끔찍한 일이 닥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상담 초롱님이랑 개인 상담 하면서 하여튼 이제 엄마랑도 그런 얘기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성 얘기를. 근데 그러면은 네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무슨 뭐 약한 소리나 하고 하여튼 그러시죠. 그럼 엄마니까 그러지. 엄마는 네. 엄마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거나 엄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걸 느끼면서 뭐 어렸을 때 내가 이때 엄마 어렸을 때도 계속 그랬을 테니까 이제 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형은 또 좀 약간 강한 스타일이어서 제 예민한 게 이제 몇십은 속상해야 돼. 네. 응? 왜요?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
나도 약한 모습 많이 드러내고 사는데. 뭔가 꽁꽁 숨겨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알겠어요. 근데 나는 약한 모습 많이 드러내고 사니까 난 편하더라고. 왜냐하면 애쓰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하늘님 애쓰면 힘들잖아. 스트레스. 그쵸, 스트레스 받고. 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안 만드는 거지. 숨기는 게 힘드니까. 맞아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힘들잖아. 맞아, 안 편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아보자. 내 말에 동의는 돼요? 동의는 되지만 겁이 나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니면 동의가 안 돼요. 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겁이나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이제 큰일 날까봐? 네. 비합리적인 생각 같아. 전혀 큰일 안 나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안 되죠. 왜요? 한인도 욕 안 하잖아. 안에 욕이 가득한데. 아닌데? 그렇진 않네. 아니, 반인님 말 별로 안 믿어져요. 반인님은 알아서 하세요. 반인님은 긍정적인 것밖에 없는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를 해서 사실 반인님이 약한 모습 드러내거나 추한 모습 드러낸다고 많이 드러내는데 그렇게 해요 라고 하면은 하나도 하늘님한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하늘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저도 제가 이상적으로 딱 생각한 여성상이 있거든요. 애기 때부터 좀 막 들어와가지고 저희 이모랑 엄마가 되게 야, 너 여자가 이렇게 그런 걸로 누우면 어떡하니? 막 이래요. 그럼 여자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여자는 참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저는 아 그렇게 싫어 이러면서도 어느 순간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보면 아 어떻게 여자가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적인 그런 딱 어떤 상을 만들어서 거기 맞추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절대. 진짜 노력해도 안 되고 진짜 1도 못 지키거든요. 근데 괴로운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숨겨야 될게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 붙어있다 보면 이 사람 저를 알거든요. 제가 밖에서 뭐 잠깐 만나면은 그런 척하고 들어오겠지만 오래 붙어있으면 얘는 내가 그런 애라는 걸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겠더라고요. 친구들. 내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안 만나야지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괴롭다. 발견님 얘기 듣고도 완전 끄덕끄덕. 저는 여자가 뭐 이런 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엄마가 자주 그래요. 제가 뭐 정말 남자같이 행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할머니도 기본적으로 욕해. 아니요, 근데 저 욕 엄청 엄마가 욕을 잘해가지고 저도 막 욕을 좀 그랬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뭐만 하면 미친년 미친년 아니야?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딸한테 뭐 이래서 저도 그런 욕을 듣고 좀 자라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정말 남자애들도 잘 놀고 초등학교 때는 근데 저 엄마가 엄청 싫어했어. 옷 입히는 거 항상 여자같이 맨날 분홍색 옷 입히고 막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겉모습은 완전 여잔데 행동하는 거 상남자라고 그런 거 되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 틀에 그렇게 갇혀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일부러 더 아닌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 그게 너무 싫으니까 어른들이 나를 딱 이렇게 틀 안에다 나를 가둬놓는 느낌 들어가지고. 하연님 어때요? 지금 반희님이랑 밝은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듣고 살아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딴 나라 이질감. 왜 자꾸 딴 나라를 해? 왜 자꾸 딴 나라를 해? 어때요? 네? 어때요? 답답한데 짜증나요? 네. 저 진짜 답답하네. 어떤 면에서 딴 나라 같아요? 그냥 그래도 니네들은 잘 살잖아. 못 산다니까. 친구 없다고요. 나도 집에 혼자 있다고 맨날. 진짜 집에 혼자 있다고요. 안 믿어지죠? 저 친구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친구 하나 없고 중학교 친구 정말 딱 한 명. 결혼식 부를 사람이 없다니까요. 진짜 알았어요. 우리가 갈게. 예? 우리가 갈게. 예! 다행이다. 안 믿어져요 진짜? 좀 전망 그렇지 않나. 세상에서 나만 친구 없고. 도마미님은 어때요? 친구 좀 있어요?
친구야? 저도 많은 편은 아닌 다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끼리 친구해요 그냥. 너무 슬프다. 그래? 네.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아니면 네. 잘 보여야 되는 친구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잘 보여야 되는 친구도 있고 하늘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친구 있어요? 아니 별로 없어요. 물결님도 친구 없대. 파랑님도 친구 없잖아. 술 먹고 주사 부려서. 그렇죠?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어? 있을 수도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제 생각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열매님도 친구 없고. 저는 여기 오기 전엔 괜찮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언니밖에 없다며. 그거는 제가 정서적으로 가장 친한 그게 친구야. 학교에서 인사하고 지내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더라도 막 저 사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안 만든데 하는 거 같아요. 저 정도 친구는 다 있어요. 그 정도 친구 아닌데 그냥 많이 친한 친구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 친구 있다 하자.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안 믿어지죠 하늘님? 약간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아직 막 보이든지. 아 진짜 제가 학교 생활은 무슨 막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척. 일상생활. 나 진짜 친구가 없어요. 제가 편입을 했는데 진짜 그를 편입하고 나서도 제가 또 막 어두웠거든요 너무. 그래서 막 진짜 안 만나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막 싫어해가지고 과 애들은 진짜 딱 수업을 가면 이제 2학기 때는 수업 하나거든요. 딱 가면 진짜 안녕 이러고 이제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 하는 게 또 피드백 서로 주는 그런 그 수업이거든요. 괴롭겠다. 할 말 없는데 막 그런 뒤에 꿈하고 있다고. 본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싫어해요. 아마 그 사람도 저를 싫어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수준이 안 맞아? 아 그럼 솔직히 어떤 면에서 싫어요? 그러니까 왜 싫냐면 그러니까 그냥 껄트 편입을 했는데 막 뭔가 답답했어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막 되게 막 학부생이 있는데 대학원생들 와가지고 막 나도 막 예절 수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거 미쳐. 이 생각이 들고 친구들만 모였나?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절했어요? 진짜 너무 싫어졌어요. 진짜 그렇게 여자들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 엄청 많아. 그러니까 여자들만 있으면 그래요. 저 과 여자들만 있는 과인데 저도 그 분위기 너무 싫었어요. 진짜 싫어. 지금 생각해도 싫어. 나도 싫어. 칭찬만 하고 존댓말 써야 되고 너무 싫어. 그러면 동갑도 있고 동기나 나이 어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왜요? 왜요? 그 사람들하고는 왜 안 친하냐고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편입을 하고 좀 친해서 힘들었는데 그때 MT 막 B 때문에 좀 일이 있었어요. MT를 가는데 한 달 전부터 이제 불참 참여를 나눴는데 갑자기 불참비를 내야 된다. 근데 MT 참가비가 35,000원인데 불참비가 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장난 하나 진짜 이러고 있다가 5,000원 내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참비 자체가 화가 났거든요. 이미 다 그 전부터 참관을 투표를 했는데 왜 이제 그러냐 해서 얘기를 해서 과대랑 전체 방에서 좀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단체로 다 그럼 모여서 얘기를 하자 해서 저랑 이제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 결국에는 뭐 애들이 저는 아 불참을 왜 했냐 이미 했는데 참관 투표를 했는데 왜 했냐 이랬는데 애들이 이제 다른 애들은 뭐 저렇게 사회생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막 말을 하고 너 진짜 그래서 아 알겠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과대한테 5,000원 주는데 나중에 그 일을 낫고 나서 애들이 와서 아 사실 언니 말에 동의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진짜 정이 다 떨어졌어요. 5만가지 정이 그런 정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 경험을 좀 저는 막 그런 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부담하다 생각하면은 그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말한 사람은 피해보고 같이 해서 아 그래 너가 말해봐 했던 사람은 어디로 다 가버리더라고. 어디가 없네. 그래도 밝은님 지금 그래도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 정도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엄마? 없어요? 아 맞아? 없어요 진짜. 저는 근데 저는 다 누구나 그런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저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없어서. 뭐 서로 누가 더 불행한지 얘기하는 거야. 누가 불행해? 내가 불행해? 열매님이 제일 행복해. 그래. 도다님은 안 물어봐도 도다님은 그래도 좀 있잖아. 혹시
많을 것 같은데 친구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딱 친구라고 할 순 없지만 조금 그치 좀 이렇게 연령 다양하게 조금 이렇게 도다님은 좀 있어. 도다님은 외롭진 않잖아요, 그렇죠? 안 외로운데 전혀 전혀 되게 여유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도다님 마음 뭔지 알아.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마음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궁중스럽거든요. 고독해요? 풍요수 빈곤 뭐 이런 거. 빈곤해요? 아니 피곤해 보여. 아니 빈곤해요. 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빈곤하다고 그러고 아니 감정적으로 빈곤하다고 응 왜?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느끼는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때 하늘님? 일단은 물결님은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도 이렇다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물결님? 네 근데 진짜 없을 것 같지 않은데 뭐 카톡 보여줄 거야? 대화하느라고 그러지 마.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사람들을 다 여자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잖아요. 다 관찰을 했는데 전부 다 한 명씩 카톡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카톡을 하는 친구. 다들 엄마랑. 엄마랑. 다 가짜카톡 가짜 카톡방이란 거. 댓글 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친구 카톡하는 친구들 한 명씩 다 있구나 이러면서. 하늘님은 어때요?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는 물결님이네. 이게 지금 하신 얘기들 다 누가 가장 그래도 좀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바람님 저요? 보다 이제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예. 열심히 뭐 일하신 거 보니까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입증됐다. 그 친구 많으신 두 분은. 친구 많이 두 분. 왜 도합이니 왜? 도현님 말로 해 도현님 막 이거 계속해 이거. 그러니까 입꼬리 내려와서 막 되게 불만이 나겠다. 네? 말해요. 어떤 걸? 아니 이렇게 불만해서 말하고 입만. 아 그래가지고 생각할 때면 그렇게 표정이 돼가지고. 아니 기분 나빠서 그런 거야. 기분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애들은 그런 표정 안 짓거든요. 기분 나쁠 때만 죠. 애들은 있는 네. 이제 생각할 때 애들은 안 이래요. 아니 지금 표정이 어색하죠? 도마님 생각해보면 애 스스로 표정이. 근데 아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때면 이런 표정 짓는 걸 좀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좀 어색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자주 이러니까 어색하다는 생각까지 못 해본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해 보여요. 말해요. 좀 짜증나고 그러면 나무님 왜 뭐 이렇게 뭐 깔쪽대냐. 재수 없다. 뭐 싫다. 안 불렀었는데. 제가 얘기할 차이인가요? 뭐 해요? 아니면 아니 편해요. 편해요. 저는 그냥 아까 하느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 가족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게 정말 힘드실 거라 생각했었지만 네, 들긴 해가지고 네. 되게 영향 없게 들려요. 뭐 없이 들리는 거예요? 영향감.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늘님 지금 되게 불안해 보여.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방금 이렇게 막 다른 사람,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그렇게 막 마음 털을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안이 가시지 않나요? 비키지 않고 그냥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와닿진 않는다는 거. 네, 그냥 그런 거고 그렇게 막 제가 저 친구 없다는 걸 밝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저는 왜냐면 제가 발현님처럼 막 그렇게 저도 진짜 우울하고 막 이럴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게 막 해피해피 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막 야 나도 친구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근데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막 아 그래? 그 말 너 말 막 걔 말이니까 위로가 돼요. 아 친구 없다니까 다행이다 얘도 없구나 막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너무 밝아 얘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 보이고.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이제 막 그렇게 없다 하지만 밖에서는 또 진짜 없어. 이렇게 막 어떻게 말해요, 밖에서는. 그냥 밖에서 네, 이러고 안 하죠. 근데 여기서니까 그냥 말은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지만 밖에 가면은 이렇지 않나요? 아니, 하늘이 무슨 생각이나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그냥 여전히 다른 사람, 다른 세상 얘기인 것 같아. 집단 계속 할 마음이 있어요? 어때요? 좀 몇 주 와봤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보자. 안 믿어지면 집단 와서 안 믿어진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은 대답은 해주지 말아요. 정말 하느님이 이렇게 좀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하느님 같이 얘기하면 좀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 근데 전 잘 모르겠지. 아니, 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하느님이 집단이나 집단원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 거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제로 믿음. 뭔지 그래서 내가 얘기해도 되는 거야? 괜찮아? 궁금해진다. 뭔지 모르겠어. 얘기해. 아니, 하느님이 원치 않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 일단 다음 주 있으면 얘기를 하고. 얘기는 이미 한 거야, 하느님이랑 나랑. 근데 하느님이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나한테 얘기한 거죠. 아, 여기 어떤 애정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애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네요. 그거 봤습니다. 얘기 다시 한번 해줘봐요. 그러니까 첫날에 왔을 때는 아마도 뭐 인간관계도 없고 하니까 이제 잘해고 봐야겠다 뭐 그러면서 애정이 생겼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 막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여기가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빠지니까 보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근데 일단 예, 그 뭐 초롱님이랑 얘기했던 건 이제 애정이 있는데 뭐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냐? 그걸 질문하고 싶어. 하느님이 난 여기 우리 집단에 애정이 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쟤 애정이 있대, 쟤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아 쟤는 뭐 여기밖에 없구나. 아 미친 거 없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여기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고. 뭐,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애정이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나는 여기밖에 없는 거 같아. 다들 뭐 아, 좀 정확히 물어봐. 그럼 정확히 하니까. 여기 애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한테? 아니 그 궁금한 사람한테. 그건 내가 애정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상한 거. 아 저요? 애정이 있냐고요? 예. 네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오죠. 저 한시는 거리에요. 저 정오리 끝에 살아요. 6호선은 6호선 끝인데 와요. 애정이 없어. 바람이 뭐 팔당 때문에 그러잖아. 진짜 바람. 두 시간 봐요. 아, 두 시간. 아니, 두 시간 반 해. 거리가 멀었어요. 그게 중요한, 토요일 아침이잖아요. 아니, 이상하게 보이지 않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애정이 있는데 내가 이상하게 보여요? 뭐, 네,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거. 물어봐요, 아니님한테. 제가 여기 애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좀 이상하고 약간 아니 전혀 저도 아니
저도 여기 애정이 있어서 온 거기 때문에 애정이 있다고 하니까 더 좋은데요? 저는 애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하늘님이 나오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애정이 없으시구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애정이 있다고 오히려 얘기해 주시니까 어? 우회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집단 원효로서 다행이다. 믿어져요, 하늘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내가 너무 예민한... 아니 좀 제가 제 생각이 좀 약간 왜곡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니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냐고 지금. 믿어지냐고? 응.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안 믿어지는구나.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아니 하늘님 자기가 좀 어떤 사람인지 그만 생각해요. 예민하고 아니고 뭐 어때? 예민하면 어떻고 안 하는 거 어때? 근데 예민하면 뭐 욕을 되는 거 어때? 예민하면 욕을 듣는다고요? 아니 둔하면 욕 먹고 어? 예민하면 좋게 사람들이랑 지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민한 게 문제가 아니야. 예민한데 따져봐요. 예민한데 그거를 표현 안 하고 있다가 어? 혼자만의 세계를 갑자기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지. 그래서 예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둔한 거는 힘들어. 같이 지내기가. 어때요? 믿어져요? 근데... 엄마는 너무... 낮은 거 봐요. 내가 예민할 거 같아요? 안 예민할 거 같아요? 예민하죠. 엄청 예민해요. 너 내가 병신같잖아. 저랑 다른 어떤 게 있지 않게. 저랑 다른 뭐 어떤 다른 게 있죠. 나는 예민한 걸 계속 드러내고 살았거든. 특히 집단에서. 그러니까 그게 다듬어져요. 다듬어진다는 게 뭐? 내가 예민해서 그게 공격적으로 나가면 누가 아파하더라고. 근데 난 예민하잖아. 그쵸? 그래도 드러내서 피드백 받으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도움되는 예민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나는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나도 너무 힘들어서 드러내고 살려고 열심했고 하늘님은 이제 그 시작점에 있는 거고. 이해돼요? 대신 계속 드러내고 계속 들어야 돼, 사람들 얘기. 그걸 믿으려고 애쓰고 안 믿어주면은 안 믿어준다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준다고 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기 안 예민한 사람들 한 명도 없어. 이게 물견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말을 왜 안 하는 줄 알아? 너무 예민해서 안 하는 거야. 그쵸?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혼자 머릿속에 집단하고 있거든. 맞지?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는 반응이랑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다르긴 좀 다르죠. 근데 그게 하늘님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하늘님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것만 고민해요. 제가 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아니 틀린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틀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늘님이 틀린 거 아니냐고요? 사람들 생각에 맞고 틀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 푸지 않는 거 이상. 시험 보고 엑소 있는데. 난 진짜 바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안 돼. 왜요? 난 여기서 이상한 틀렸는 거 틀린 거잖아. 아니 못하지 못 틀리다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죠. 가르쳐 뱉는 거 틀린 거잖아. 욕하면 안 된다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싫은 거지. 호호 불호호할 때 불은 거. 근데 남들 다 싫어하는 거 싫어한다면서요. 응 불호. 누가 욕하는 거 싫잖아요. 욕 틀린 거. 나 좀 지저분한 모습 좀 보여줘.
저 완전 지저분해. 내 밤을 채워서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 그런 거 말이야. 감정. 그럼요, 그럼요. 감정적으로. 감정 표현이요? 감정적으로. 하늘님, 엄마 기준엔 틀릴 수 있어요. 네. 나한테 물으면 나는 안 틀리다 그래. 내 생각은 안 틀려. 근데 하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부분이 엄마라면 엄마를 틀렸다. 엄마 기준엔 틀릴 수 있지. 근데 엄마는 세상을 대표하지 않아요. 응? 네. 엄마가 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세요? 아, 아니죠. 엄마 혹시 뭐 혹시 심리학자예요? 아니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분 같아요? 엄마 말이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이게.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안 틀려. 하늘님이 여기 무슨 짓을 해도요, 한 가지 내가 틀리다고 할 건 있어요. 때리면, 네. 폭력적으로 행사하면 그건 틀려요. 그때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할 거야. 하지만 욕하고 지랄하고 울고 불고 예민하게 비난하고 혹은 예민하게 상처받고 그거는 함께 할 수 있는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응? 이해돼요? 그렇다는 생각은 들긴 한데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좋겠다는 생각. 되게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님도 둘째로 평생 살았거든. 그러니까 집단 시작한 지 50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다니 계속 지금 자기 손만 보고 있어. 말 안 하고 산 게 익숙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하늘님도 그게 익숙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힘들다고 왔잖아요. 계속 연습해야 돼. 애써보자고. 여기는 어느 누구도 하늘이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특별히 나는 하늘이 무슨 얘기하면 귀 기울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속상하면 속상한 거 표현하고 할 거니까. 내가 사기꾼 같아요? 나 잘 모르죠? 아니, 그것도 찾아봤어요. 그 학교에 도서관에서 그 심리학의 모든 거 뽑아라요. 그거 봤어요? 네. 나 그런 사람이야. 멋지다. 진짜 하지 않는다. 여우는 말 아니에요? 그럼 여우는 아, 아니요. 완전 멋진데. 와, 이런 사람이랑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나는 사기꾼이 아니고 나는 내 말에 나는 마음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써 봅시다 같이. 예민하면 어때? 그냥 예민한 사람이 좋아. 아니 예민하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 진짜. 그래요. 제가 여기가 진짜 절실하고. 아 진짜? 네. 저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만에 6시 일어나갖고 앞으로 이렇게 살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저는 되게 아까 좀 잊을 그 느껴진다고 했는데 취해지고 싶어. 좀 줏대 없는 남자 같아. 네? 줏대 없는 남자 같아.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게 어때요? 좀 막 친해지고 싶다고 막 이렇게 남자가 막 들이대고 들이대고 이상하지? 또 얘기해요. 또 이상해 보인다고. 근데 좋아요 싫어요? 친해지고 싶다니까? 괜찮아요. 저 여자도 좋아하니까 딱히 좋지는 싫다고? 제가 하는 거둘 중에 하나 친해지고 싶다는 게 싫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그럼 그렇게 해요. 난 좀 부담스럽다고. 그게 싫은 것 같다고. 좀 약간 누가 다가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약간 밀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지. 어떻게 가라니? 전해봐요. 어떤 마음이지? 하는 분한테 감정적으로
전 되게 용기 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근데 저도 그 이번 회기, 그 지난 회기 후기를 쓰면서 두다님하고 만났던 얘기를 남기면서 되게 막 아,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되게 같은 동성인데 뭐 이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친해지기 쉽고 마지막에 막 그 영화 포스터 문구 막 되게 닥살스러운 것까지 막 쓰면서 얘기를 표현한 게 되게 스스로 느끼기 되게 오글거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내 마음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마음에 되게 용기 내서 낸 건데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섭섭할 것 같아요. 네. 하늘님 또 내 하늘님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파랑님 섭섭하고 속상하면 또 표현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가고 싶으면 다시 표현해봐요. 아,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기다려요. 바로 이렇게 장벽을 친 것 같아서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딱 한 것 같아서 좀 앞으로 그런 말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본인이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늘이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거야? 저를 위해서. 왜냐면 또 섭섭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섭섭하기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럼 혼자 살아야지 뭐. 뭐 어떻게 섭섭하게 싫어 혼자 살아야지. 응? 섭섭하면 섭섭한 말 표현해. 나 섭섭하다고. 그리고 또 손님이고 싶으면 누가 내 손을 안 잡아주잖아요? 그럼 또 물어요 한 번. 그리고 손 내밀고 싶잖아? 또 내밀어. 애들은 그렇게 하거든. 애들은 엄마한테 한 번 혼났다고요? 엄마랑 등돌리지 않아요. 충분히 울어. 울고 나면은 다시 엄마한테 가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친구랑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 집단에서는 그러자 말아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손 내밀고 계시는 거를 내밀으려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님도 섭섭하대요. 저번 집에 가서 좀 그때 좀 나도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친해지고 싶다고 얘기를 할걸 그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다음 주 집단 와서 그렇게 다시 얘기해요. 남자가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집단이니까 섭섭하대. 손 딱 내밀었는데 나한테 손 내밀어봐요. 악수.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쵸? 응. 왜 본인이 그런 거야? 너도 지금 내가 좀 너무했나? 이거 동영상도 찍는데? 좀 후회된다. 내가 이렇게 손 내미는 거야. 응, 이렇게 잡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상대방 감정을 좀 계속 봐라. 아, 내가 잘못 말했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섭섭하게 파랑님이. 형도 몇 살 형인데 따져보면. 내 서로 나이 다 알아요? 스스로. 아, 내가 알지 그걸. 아, 저도 몇 살 차인지 모르는데. 생긴 건 좀 비슷하지? 많이 안 차이나 보여요. 나이 차이. 아니, 내 하늘 어려 보여. 많이 차이나. 당연히 하늘님 동생 같아 보여요. 아, 파랑님처럼 어려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하늘님 동생이고 파랑님 형인 거 알겠는데 많이 차이 난다 그래서.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뭐가? 아, 여기 잠깐 산다 와갖고 제일 기분 좋은 얘기 들은 것 같아. 비슷하다고? 네, 그래요. 육교님 이렇게 갈 거예요? 닉네임 바꾸기로 했지, 둘째로? 관심 안 받고 말 안 하는 둘째. 저는 누가 말 걸어주지 않는 사람을 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결심했지? 아니요. 나만큼 사람들도 친구가 없고 그래, 둘째니까 이렇게 이것도 편하다 이 생각이 들잖아. 아니, 편하지 않아. 아니, 저는 바뀌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별 생각이 없다니. 내가 생각 많아서 말 못하죠 그랬더니 별 생각 없는데 이랬잖아. 그럼 편한 거야.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렇게. 근데 후기는 별 생각이 없지 않았잖아요. 후기는 생각이 많더만. 어땠어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지난주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면? 그냥 난 본인 마음에 궁금한 거야. 뭐 아, 내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말고.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되게 좀 저는 중간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 집단을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저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비슷한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랑 비슷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비슷한 뭐 공감이 안 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희 얘기를 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런 게 그럼 아까 반님이랑 반님이 막 끼어들어갔거든요. 네. 막 하는 얘기하는데 나도 그랬어. 내 친구 있어 보여요? 아니면서 나도 친구 없어. 반님은 나 편입했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주책맞아 보였지?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런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 근데 본인은 안 그러잖아. 부럽진 않죠. 이렇게 하고 싶진 않지.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아니 정말 솔직하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끼어들기 전에 항상 눈치를 나 아까 생각이 없다며 내가 그랬잖아. 왜 생각 많아서 예민하다고 그래서 생각 많아서 말 못한다고. 그것도 아니라며. 내가 예민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눈치 보는 거거든. 내가 지금 자유롭게 떠난 걸까? 맥락을 떠난 걸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못 끼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내가 널 사랑할 때도 있고 죽이고 싶어 할 때도 있지. 평생 사랑만 해서 결혼하니. 저 이혼나만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항상 말을 안 하다 보니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게 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않아요? 말을 많이 하고 싶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왜 먼저 말을 안 꺼내요? 남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려요. 그냥 나 비난하는 거예요. 저 비난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웃겨요 지금? 비난하는 거 같지 않아요? 네.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왜 대답하려고 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래요. 믿어져요? 표현을 해봐. 언니, 뭐 언니랑 엄마라고 생각하고. 야, 그럼 네가 말을 해줘. 넌 왜 말 안 하니? 왜 나한테 말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거 같은데. 당신도 안 끼어들었잖아요. 당신이라 그러면 오해 아닐까? 파랑님. 아, 네. 파랑님도 안 끼어들었잖아요. 저만 안 끼어든 게 아니고 저는 모두가 다 밝은님이나 반이님 빼고는 전부 다 그냥 다 그냥 나뭇잎 질문에 대답만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파랑님도 그냥 나뭇잎이랑 대화하시는 것 같고 그냥 다른 분들이랑 나뭇잎 얘기할 때 뭐 끼어들고 그런 건 저는 못 느꼈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니까 좀 기분이 나쁘네요. 조금 더 표현해봐요. 기분 나쁜 거 자르게라도. 어때요, 프랑님은? 근데 정말 좀 뭐라 하고 싶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먼저 선뜻 못 꺼내는 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무시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말을 제가 잘 못하는데, 혹시 물결님도 혹시 그런 생각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궁금해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였는데, 오히려 저는 그걸 듣고 싶어하고 저는 그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반응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런 지적질이냐고 이런 얘기는 좀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또 드는 생각은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말을 괜히 말을 잘못 꺼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에이, 괜히 말했네 이런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전 파랑님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파랑님이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 모습이 싫을 수도 있고 그 모습이 정말 공감이 돼서 공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 물결님이 그런 먼저 말을 선뜻 꺼내지 못하고 누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말을 잘 안 한다고 아까 그런 표현에서 제가 여기서와 다르게 밖에서는 그렇게 제가 행동을 하거든요. 먼저 나한테 너 의사는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한 제 의사를 먼저 밝히지 않는 편인데, 그런 말씀 하시면서 아, 나랑 비슷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갖고,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안 하시는 건지 혹시 나랑 같은 심정이었던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예, 예. 만일에 같다면 그 모습이 싫을 수도 있고 그 모습이 공감이 돼서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둘 중에 뭐냐? 후자 공감이 돼서 자연적인 게 약간 바꿔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그 아, 그래요? 그렇게 들렸어요? 네, 저는 근데 왜 너는 말을 안 해? 너는 그렇게 생각이 많아서 왜 너는 말을 안 해? 그렇게 들렸어요. 네, 비난? 네, 비난. 비난으로 표현이 부적절했었나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본인이 그런 모습이 싫잖아. 그럼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누가 내 앞에서 보이면 당연히 비난처럼 나갈 수 있죠. 그게 물결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이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얘기해주면 물결님이 감정이 좀 상해서라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러면서 나는 더 좀 물결님이랑 편안한 관계도 만들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나 너무 또 혼자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좀 기다렸다는 약간 하늘님한테도 그러더니 지금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거북목처럼 너무 줄어들고 막 괜히 했나 막 이러는 것 같아서 좀 그 모습이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물걸이 말씀하신 거 보면 그걸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표현은 그렇게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했던 것 같네요. 뭐 비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런 의도라고 하면 오히려 물결님이 화난다, 화난님이 뭔데 그러냐라고 하면서 좀 할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놓고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한테 화내지 마. 비난 좀 해요. 파랑님 비난 좀 하면 어때? 그래 물결님도 좀 할 얘기 좀 하지.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좀. 제가 나쁘게 생각할까 봐 그러죠. 아니 왜냐면은 비난받기 싫어서 저랑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파랑님이 그 모습을 싫어하잖아요. 내 그런 모습을 싫어하잖아. 근데 누가 내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게 좋아 보일 일은 없잖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런데 쟤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아 맞아. 아니 파라님이 좀 세게 물결이 그러고 정말 너무 싫다 화난다 비난하고 싶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싶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파랑님은? 그런 것 같아. 그렇다. 겁나는 것 같아. 그래요. 아, 그렇다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돼요. 그렇다면. 근데 그건 사실은 되게 파랑님만을 위한 표현이에요.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얘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은 뭐 상대방은 화가 나는데 화를 어디 표현하지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차라리 파랑님이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해서 갈등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 그럼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물어보죠. 파랑님은 그게 왜 그렇게 싫으냐, 여기 비난하고 싶냐. 사실 난 내 모습 같아서 너무 싫었다 라고 하면 물결인데 이해가 되고, 파라님도 사람들한테 아 그래 파라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냥 혼자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좀 아쉬워요. 무슨 마음이에요 지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수긍하려고 하니까 제가 계속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한 것 같아요. 그 나뭇잎 말씀을 자꾸 아 그렇구나 라고 수긍하게 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답답해요. 그리고 일단 너무 제 그러니까 또 제 생각만 해갖고 제 말이 물결님 기분 상하게 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냥 제가 혼자서 한 말 저 혼자서 정리하고 딱 끊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아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물걸님한테 미안합니다.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정리해서 미안해요. 그래야죠. 저 혼자 제 생각 얘기하고 저 혼자 정리해버려서 미안합니다. 그 물걸님 마음을 그냥 무시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감정은 어때요? 와닿지 않아? 네? 아니 아니 미안하다는 말. 아니 그 미안하다는 말은 와닿는데 와닿지만 그래도 좀 화난 기분이 싹 음악에 가시지 않죠? 상황이 지금 비난을 하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의도가 아니었다는 아이 생각 많으시네. 그 의도가 아니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 그 변명을 한 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물결린 기분 나쁘다는 걸 무시하고 네.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난 상관없다 라고 저 혼자 정리를 하고 그냥 끝내버린 게 미안하다고 했던 거였어요. 쳐다보지 이거 부담스러워. 저 누가 쳐다보는 건 안 좋아해요. 저 이미지 관리하는 사람 잘 모르죠? 이미지 관리는 아닌데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제가 그 물걸님한테 얘기했던 것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심이 아니라. 아니, 그거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악플이시는 거죠? 그래도. 아니요, 풀렸어요. 풀렸어요. 네.
같아요.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를 하세요. 일단 저는 하느님 아까 제가 여기가 너무 절실하다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구나 라는 부분에서 되게 좀 약간 안도감을 좀 느낀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걸 바탕으로 좀 친해지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니까 약간 섭섭했지만 나중에 또 내킬 때는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바니님 같은 경우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분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질문 한 것 자체가 제가 모르겠지만 막 계속 바니님한테 신경이 쓰였는데 나랑 신경이 계속 관심을 주는 것만큼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에 좀 섭섭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물결님 한테 하랑 얘기해서 이제 감정이 오고 갔는데 제가 평소에 사람 대할 때 하는 그런 대화 패턴이 나온 것 같고 상대방 감정뿐만 아니라 제 감정도 무시를 하고 간혹 또 이기적으로 제 감정만 생각하고 혼자 정리해갖고 말을 끊어버리는 그런 걸 새삼 깨달았고 제가 불편한 일, 서로 불편한 일을 만들지 않은가 싶어갖고 마음 한편이 좀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저는 좀 약간 처음으로 일단 좀 비슷한 사람들한테 약간 수용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열심히 참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해야 될까요? 근데 저번에 우리 만났을 때 좀 불편했던 거 있으면 지금 후기 때 같이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기 좀 얘기해요. 아, 그 얘기는 만약에 있으시면 다음 주에 합시다. 아, 그냥 한마디 듣고 끝내지 말고 같이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는 오늘 있었던 얘기가 좀 어느 정도인지 하시죠. 하느님이 용기 내서 자기 얘기해줘서 되게 고마웠고 몰랐었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무님이 했던 말씀 중에서 예민함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예민함이 이제 깎여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예민함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좀 하느님께서 좀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조금 늦어가지고 원래는 열매님에 대한 감정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시작을 못했고 근데 생각하면서 좀 주가 지나면서 감정이 조금 잊혀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발금님이랑 바니님이 굉장히 친해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이 저는 근데 별로 기분이 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둘만 친해지고 또 저만 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았고 제
그리고 마지막에 뭐 파랑님과 그 어떤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계속 얘기를 안 하다가 저는 그때서야 제 얘기를 하게 돼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물결님이 얘기하신다고 하셔갖고 약간 오늘 언제 나올까 약간 조마조마해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안 나와갖고 약간 아쉬우면서도 약간 안도되는 마음이 약간 있는데 다음 주에 그래도 듣고 싶고요. 오늘은 그냥 예민한 나무님이 예민함이 필요하고 그 둔한 사람들이 오히려 같이 살기 힘들다는 말은 그 원래 둔한 사람이 편하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도 좀 예민한 사람이 서로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것도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진짜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그냥 약간 막 크게 올라오는 것도 없고 약간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좀 지진부진한 느낌? 그래요. 네. 그래도 재밌었어요. 오늘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얘기할 때 눈을 잘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집단에 있을 때는 이렇게 다 마주치는데 막상 밖에서 만나면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눈을 좀 피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개인 상담도 받고 있는데 그때 그걸 제가 상담사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이나 저번 주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해지고 있는 저를 발견해서 신기하기도 했고 또 제가 평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막 부족한 걸 티내기 싫어하고 파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여주기 싫어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편하게 다 제 부족한 점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저에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물결님 예전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물결님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물결님 얘기를 듣고 싶은 왜냐면은 물결님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표정이 되게 뚱해요. 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음 회기는 꼭 말했으면 좋겠어요 물결님이랑. 네. 저 잠깐 물결님께 친해지고 싶은데 좀 거리 두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요. 아니 왜? 아직 친해져. 끼어드는 거. 맞아. 그럼 다음에 옆에 앉아요 같이. 옆에 앉으면 더. 누가 나 생각해? 말하려고 했어. 아니 고마워요. 아니 하려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마무리 하려고 물어본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둘 나눈 거 같아. 나도 나눴어. 아 이렇게. 저 할게요. 저는. 일단 하느님 오늘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좀 사실 개인 상담하면서 사실 뭐 종결하기도 하고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게 좀 반복됐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저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는 사실 하느님에 대한 제가 그때 얘기하기도 했는데 믿음이 사실은 저도 점점 커져요. 그래서 아까 뭐 나무님도 하느님 마음을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저도 하느님 마음 계속 듣고 싶고 사실 맞냐 틀리냐가 중요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좀 하늘님 마음대로 좀 하면서 마음 표현하면서 좀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오늘이라도 이렇게 좀 확인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어도 좋고 앞으로도 오늘처럼 계속 좀 확인해가면서 좀 뭐 차라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좀 드러내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니님이 약간 그 발금님이랑 막 얘기하다가 좀 어머니 얘기할 때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는 듯한 표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감추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하신데.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근데 좀 다른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바니님 얘기 좀 그때 들을 수가 없어서. 와 대단하시네요. 좀 아쉽죠. 저번 회기 때도 캐치하시더니 이번 회기 때도 진짜 대단하시다. 네. 항상 맞은편에 앉아있잖아. 아니 근데 되게 아무도 캐치 못하는 거를 항상 캐치해가지고 와 대단하세요. 내가 데리고 왔어. 와 멋있다. 되게 부끄러워지네. 진짜 싫다. 내가 될 것 같다. 다 했어요. 이거 너무 아재 같아요. 이거 아재 같아요. 물결님 오늘 얘기 좀 들을 수 있어서 물결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목소리 물결님 마음에 대해서 들을 수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오히려 마무리 때 한 얘기가 좀 솔직한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중간에 들었으면 다른 집단은요, 저도 거기에 대한 마음 좀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네, 이상이에요. 저는 지금 하느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을 때 아까 출루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겉도는 식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서 잘못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아까 이 집단이 하느님한테 되게 소중한 곳이라고 했었는데 다른 집단원들이 안 나왔을 때 그것이 깨지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좀 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느님 나오시고서 안 나온 게 그때 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게 있어서 정말 많이 좀 미안한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비슷한 저는 약간은 공감되는 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시간 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저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고요. 감정적 빈곤을 물어봐서 내가 잘 웃고 다니긴 하지만 매력을 많이 타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감정적으로 되게 공허하다고 느낄 때도 자주 있고 하나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전 아까 바니님 들어오실 때 표정이 되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잔인하다고? 아니 자연스러워. 기가 이상한가?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표정이 정말 무표정이었거든요. 되게 좀 차갑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아 저게 바니님 진짜 표정이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혼자 있을 때. 그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막 웃고 있진 않죠. 그렇죠. 근데 집단에서는 너무 좀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두운 모습도 있는데 지금 뭐 얘기하는데 꺼내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나오면 저도 할 거에 대해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집단에서 웃지 좀 말아봐요. 어떻게 이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쉽진 않겠고 되게 사람들이 좀 낯설어 하긴 하겠지만
그냥 너무 사회적인 모습들이만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은 바리님 이미지 관리는 되긴 하겠지만 진짜 바리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진짜 바리님 모습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물결님 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맥락 끊어도 되고 뜬금없어도 돼요. 혹시 불이도 아니시죠? 네? 불이도? 불안해요. 내 자리 탔나? 뭐 이렇게 뭐 눈치를 보면서 아 지금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은 나나 초록이나 할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좀 들어와봐. 그러면 아니면 아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좀 이 얘기가 조금 정리가 좀 되면 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사람들이 아, 쟤 뭐야? 왜 이렇게 뭐 지 얘기를 이럴 것 같아요? 아, 하고 싶은 얘기구나. 어, 뭘까? 그럼 뭐 나나 초록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관심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제 언제 들어야 될지 어떻게 들어야 될지 하는 것들은 이상하게 들어오고 나쁘게 들어와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습이 되는 거지. 너무 혼자 오랫동안 고민하지 말고 다시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얘기가 없어서 언제 얘기하나 그랬더 50분 동안 말을 안 하길래 내가 계속 툭툭 찌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면 좋겠고요. 그래 하늘님이랑 오늘 좀 얘기할 수 있어서 안 믿어주면 계속 안 믿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뭐 친구 없는 거는 뭐 친구 없기로 둘째 가라면 나도 서러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지금은 매우 다르죠. 지금은 진짜 다른데 나는 옛날에 외롭다는 표현을 해본 적도 없어요. 왜? 그걸 표현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내가 중학교 때 생각했다니까. 외롭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고. 슬프지? 외롭다는 말도 할 사람이 없었다니까. 근데 집단을 해보니까 아, 다 외롭다고. 나만 병신 같은 줄 알았는데 다 병신 같대.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 회사 사람들은 다 잘 놀고 나만 병신이면은 입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는데 다 병신이야? 얼마나 행복해. 그럼 병신 같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어? 그래서 확인해 봐요. 집단에서 우리가 비교적 개방의 집단이니까 좀 오래 있잖아요. 진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계속 확인해봐. 나 나만 병신인가? 아, 다 병신이구나. 아 그럼 힘들어서라도 되겠다. 이 생각이 사실 저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적으로 되게 많이 확인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리고 뭐 당연히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해요. 안 믿은 데 얘기해. 여기서는 그런 척 하지 말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면 좋겠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도 같이 해서 좋았어요. 도담이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너무 안 해. 뭐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담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해서 뭐 나는 사실 도담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도 편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좀 도담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그리고 도마뱀님 지금 옆에 입시 고강하잖아요. 네. 전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쪽 가게 했는데 와서 한편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근데 반가웠는데 말을 또 안 하고 표정만 입만 이렇게 되는 입만 말 좀 해. 별로 안 착해 보이고 안 순진해 보이고 엄청 분노 많아 보이고 화 많아 보여. 그냥 드러내고 좀 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가 저희 이제 오늘이 5회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대략 7, 8회 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종결을 할지, 연장을 할지. 근데 동아리는 저러고 있다가 그냥 또 종결하겠구나 싶은 마음이 좀 걱정이 돼서 말 안 하면 종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 저 와서 반가웠는데 입만 움실움실하고 얘기를 안 해서 좀 그랬다는 거. 아무튼 우리 5회째고 저희가 다음 주가 8월 아니지 7월 30일이죠? 다다음주 그렇죠. 7월 30일이 6회고 8월 6일이 7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13과 20일 날 제가 외부에 집단 상담을 아침부터 가요. 그래서 13, 20은 쉴게요. 집단은, 네. 죄송합니다. 휴가, 휴가. 네. 8월 13, 20일? 네, 8월 13, 20일. 아니, 어디 먼데 토요일이 생겼어. 아니,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하는데 제가 다른 데 이제 집단 좀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때 두 번 쉬니까 뭐, 보통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어떤 경우는 집단원들끼리 모여서 밥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거든요.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27일, 3, 10. 그래서 9월 10일까지가 딱 10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8월 6일 정도에 저는 집단 결정할 겁니다. 종결할 겁니다. 이거를 좀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차약사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9명이거든요. 9명 중에 4명이 나가면 그리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집단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6명이 남았다. 6명이 이제 남았으면은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유지인들이 여러분 다다음 주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그냥 아직 결정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봐야겠다 싶은 게, 여러분 후기 올려주신 것 중에 제가 읽었을 때, 아, 요런 내용들은 좀 사람들이, 집단을 이해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페이스북으로 좀 보내기를 좀 할까 하는데, 밴드에 올라온 글, 벨레 밴드에 올라온 후기. 어떠세요? 어차피 저희 지금 밴드가 공개 밴드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혹시 뭐, 좀, 난 싫다.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페이스북에 영상도 올라가나요? 아, 영상은 올라가요.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영상은 5분으로 편집해서 올라가는 거고, 유튜브에 전체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제 뭐 공개 집단에, 공개 밴드에 올라온 거를 넘기는 거. 근데 몰라요. 저도 뭐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할지 말지 어쨌든 혹시 하게 되면 괜찮겠냐라고 여쭤보는 거죠. 저는 괜찮아요. 어떠세요? 아니 뭐 그냥 싫다 그러면 싫은 거는 싫은 분 거는 안 옮길 거예요. 누군지 출처를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출처? 아니 그냥 그대로 편하게 닉네임이 올라가서 이렇게 그대로 거죠. 싫다고 말하시는 분은 안 할 거예요. 괜찮아. 저 X? 아, 하늘님 X. 저 괜찮아요. X 하시는 분 하늘님 말고 또 싫으면 싫다 말해요. 괜찮아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뭐, 괜찮아? 네. 뭐, 여러분 원하신지 않으면, 어차피 이제 공개 밴드라서 이거 공개가 되는 거긴 한데, 여러분이, 그건 회의수에 좀 더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싫다고 하시면, 하늘이면 X. 알겠습니다. 후기 올려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